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오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언제나 네.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되고요. 6월 22일 날 하셨으니까 예. 이제 딱 6개월 되셨어요. 예. 뭐 현재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? 처음에는 한 1개월 동안은 그 부위가 굉장히 쓰라리더라고. 성기 부위가. 그래서 계속 가는지 알았어요. 그때 한 달 지나고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뭐 아주 편안합니다. 관계를 해도 전혀 뭐 불편한 것도 없고. 그래서 10년 전에 사별하셨고 이제 새로 만나시는 분이 한 6, 7년 정도 되셨다고 7, 8년 정도. 주에 한 번 정도 쓰셨다고 하셨죠, 아까 전에. 일주일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이제 3, 4일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일주일은 안 넘겨요. 일주일 안 넘기세요. 예. 사용해 보시면 어떠세요? 쓸수록 뭐 거의 99%? 100% 그냥 전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. 뭐 이제 펌프만 누르면은 옛날 뭐 20, 30대 그런 힘이 생기니까는 뭐 여자를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있죠.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제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6월 22일 날 수술했는데 3월 초에 발기부전이 왔어요.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평에 어느 이제 저 비뇨기과 갔더니 주사약을 주더라고.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쓰다가 피가 요도로 나오고 두 번 찔러가지고 두 번이 요도로 나오니까 다리 겁이 나서. 그렇죠. 그리고 요새 그 문 닫았더라고 그 비뇨기과. 엄청 바가지 아직 뒤통수 쳐요 그 비뇨기과가. 그래가지고 그때 3개월 만에 원장님 그 저 유튜브에인가 거기 유튜브라 그래요. 그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반시욕 하다가 보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그 새우 비뇨기과 나오길래 뭐 다른 데도 맞고 그때도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. 아마 원장님 못 만났으면 인터넷에서 했을 거예요. 다른 비뇨기과에서. 그래서 아, 이왕이면 좀 그래도 믿음이 가는 데서 하자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. 3개월이면 진짜 빨리 결정하시고 빨리 했죠. 것 같아요. 네. 보통들 막 한 6개월, 10개월, 뭐 10개월 아니면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망설이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. 인천, 특히 인천에 살다 보니까는 인천은 좁은 데다가 거기 가서 뭐 수술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떠냐 그걸 물어볼 수 있는데 원장님 그 저기 유튜브에 나온 게 자세히 그게 나왔더라고. 그래서 결정도 빨리 하게 된 거고 아마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망설이는 이유가 가격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갈등이 있었어요. 왜? 인천에서 하면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 정도인가. 근데 가만히 이제 생활해보니까는 만일에 싼 데서 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은 그 배로 들어가고 더 고생을 배 이상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은 좀 비싸더라도 가격이 높더라도 진짜 이름 있는 곳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선택했는데 제가 그 망설인 분들한테는 꼭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. 괜히 저 믿지 못하면서 하느니 믿는 거에서 하시라고. 그게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랑도 같아요. 그러니까 수술 재료를 선택할 때 소모품이나 실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 좀 더 저렴한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. 그 문제 생기면은 어떡할 거예요?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해서 좋아. 환자가 저렴한 비용의 수술을 받아서 좋아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원래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. 뭐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뭘 바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아 이거 다시 안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생긴 환자는 어떻게 해요? 그 사람은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식대로 나왔으니까는 고객들이
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믿고 하실 수 있지. 진짜 원장님 말씀 들어 뭐 진짜 대충 넘겼으면은 아마 믿음이 안 갔을 거예요. 자, 이제 6개월 되셨고 예. 한 6개월 더 있다가 예. 1년차쯤 됐을 때 다시 예. 한번 와주세요. 그럼 그때 1년, 오셨을 때 1년차. 저희가 확인해서 예. 연습을 더 하셔야 되나 확인 좀 해드릴게요. 예, 예, 알았습니다. 네, 오늘 예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